불이 켜질 때도 있고 또 꺼질 때도 있고 사람은 없는데 완전히 뭐 속냄새 같은 냄새다 뭐. 뭔 냄새인지 우리는 뭔지는 뭐 확실히 모르지.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떻게 들어온는지 우리 저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었어요. 저기 있는 것 같아요. 저 어디? 안쪽에. 어디 어디? 저기 밑에. 와, 여기가 뭐예요? 화장실 정화소인데 이 공간에서 얘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녁에 사료를 부수고 아침에 이렇게 또 이제 문을 열어서 이 보면은 사료를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8년 동안 여기 있는 줄 알죠. 8년 동안 내가 사료를 줬으니까. 이 문 열어놓고 그러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얘가 안 나가요. 강아지만 하나 어떻게? 와 진짜 크다. 털이랑 변이랑은 있는데 고양이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. 다른 데로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아요. 그런 공간은 잘 모르겠어요. 혹시 또 저 안쪽으로 동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. 그 앞에 앞면에 보면은 출입구가 열리는 데가 있는데 그 밑에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아마 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뒤로는 없는 거죠? 안에 예, 없습니다. 구멍이 없는 거죠? 바깥쪽으로 연결된? 예, 없습니다. 버림받았거나 쫓겼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하여튼 너무 작아서 기억도 8년 전이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엄청 작았었어요. 눈도 제대로 못 떴었어요. 처음에 봤을 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너무 작아서 금방 죽을 것 같았었어요. 발전기 때를 그리고 그 한창 청춘일 때 뭐 1세부터 한 4세까지 일반적인 애들 같은 경우 자기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 본능을 성격이 누른 거죠. 그게 미스테리네요.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. 진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.
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 다음에 고양이들끼리 어떤 파이트도 많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어쨌든 누군가가 거기에 손을 넣어서 잡으려고 뭐 시도를 하거나 다른 고양이가 그 공간을 뺏기 위해서 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. 8년이요? 나다. 나왔어? 네, 나왔어. 아, 경기는 엄청 하네요. 얘가 지금 이 공간에서만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낯선 것,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어머니 잡혔어요. 나비야, 어머 크다. 나비야 잘 있었나? 니 반갑다야. 아니 너무 이뻐요. 이뻐요? 8년 만에 아기 때 봤으니까 8년 만에 보니까 진짜 이쁘다.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.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친구들도 만나고 햇빛도 쨍쨍 들어오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살기를 바라야죠. 다행히 뭐 간 수치, 콩팥 관련 수치, 그 다음에 뭐 황달 수치, 칼슘 뭐 전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햇빛도 안 보고 활동도 많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콜밀도 자체도 되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이제 사료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지속적으로 잘 돌봐주셨고 그래서 밖에 있었던 아이 치고는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의 소리라든지 다른 동물의 냄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맡을 거잖아요. 우리가 뭐 너에 대해서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는 걸 얘가 그것만 딱 하게 되면 마음을 열 것 같아요.